깡총이 100번을 줘라. 빨리빨리 만들자. 몰라 낭비야. 빨리빨리 만들자. 빨리빨리 더 빨리. 이야, 날쌘 방귀야 완성. 야, 벌써 다 만들었어? 달리기 대회 하기 바로 전에 먹으면 돼. 알았지? 그래. 고맙다, 애구. 괜찮아. 그러면 나는 놀아야지. 뽀꾸야, 너도 같이 놀자. 빨리. 그래. 빨리 놀자. 빨리 와. 애구는 약도 진짜 빨리 만든다. 역시 애구는 똑똑해. 하지만 빨리빨리 하는 것만큼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았다. 애구, 넌 달리기 안 해? 응, 안 할 거야. 먹구가 1등을 하면 방귀 초콜릿 메달은 내가 갖게 될 텐데 뭐하러 힘들겠지요? 네, 자, 지금부터 방귀마을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 얼른 약 먹어 먹고 빨리 먹고. 그래. 벌써 방귀가 나오려고 한다. 오, 아니야, 출발할 때 뿜 뛰는 거야. 에이. 힘내! 힘내! 자! 자, 준비! 날쌘 방귀! 출발! 야호! 뽀뽀이! 먹고! 뽀뽀이! 뽀뽀이! 자! 뽀순이 이겨! 아, 먹고! 먹고! 나 왜 이러냐! 먹고야! 방귀를 좀 참았다 끼워봐! 참았다가? 좀 괜찮아? 아직 아프지만 괜찮다. 뿡뿡아, 1등한 거 축하한다. 나도 날쌘 방귀약 먹고 꼭 1등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애구가 만든 날쌘 방귀약을 먹고 이렇게 됐다 이거지? 애구, 너 약을 어떻게 만든 거야? 몰라. 잘 만든 것 같은데. 에이, 아니야. 애구는 날쌘 방귀약을 너무 빨리빨리 만들었어. 빨리 끝내겠다고 빨리빨리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다고. 그래요. 때론 천천히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죠. 이 그림처럼요. 어? 그건 먹구 그림이잖아요. 맞아요. 지난번 자기 모습 그리기 할 때 먹구가 그린 거예요. 와, 잘 그렸다. 오, 이 머핀 좀 봐.
진짜 먹구랑 색깔, 모양 다 똑같아. 그렇죠? 먹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그림을 좀 늦게 그렸지만 대신 꼼꼼히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 먹구한테 엉뚱쌤이 방귀 초콜릿 메달을 주기로 했어요. 자, 먹구! 와! 고맙습니다, 엉뚱쌤. 치, 근데 먹구, 응? 너 그 초콜릿도 그렇게 느릿느릿 늦게 먹을 거냐? 그럴 리가. 난 다른 건 다 느려도 먹는 건 번개처럼 빠른 먹구잖아. 먹구야. 한 입에 다 뿜.